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알리 씨입니다. 선수 입장. 알리 씨 어서 오세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네. 역시. 알리입니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영수로 이 스튜디오는 제 네. 기억으로 이거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하하 선배가 하실 때. 진짜냐? 그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모르겠네요. 한 10년 넘었으려나? 10년인가? 와.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이은미 선배님 기억 속으로를 네. 불렀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 와, 그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진짜 여기, 오랜만에. 여기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는 많이 왔었는데 아, 영스를 오랜만에 왔어요. 영스를 진짜 많이 오셨구나. 네네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핫한 곳에 제가 나올 줄이야. 불러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항상 선배님의 이제 무대는 이제 TV로만 네. 이제 접하고 네. 실제로 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네. 영스에서 뵙게 될 줄이야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너튜브로만 봤어요. 아, 네. 아니 알리 선배님께서 네. DJ 경험도 또 있으신데 아 그렇죠. 제가 이제 DJ 된 지 한 100일이 됐습니다. 아, 어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뭐 케이크랑 뭐 이런 거 불었어요? 네, 했던 것 했어요? 같아요. 네.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덕담이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던데, 뒤에서 이제 네. 그 스탭들의 그 뿜뿜거리는 내 DJ가 굉장히 네. 사랑스럽고 뭔가 해주고 싶고, 왜 저래? 막 이런 이야기조차도 너무 되게 귀엽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덕담보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있어요? 왜냐면 원래 100일은 네. 그 실수하는 맛으로 살아요. 혹시 언제쯤 돼야지 실수를 좀 덜하나요? 저는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입에 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조금 막 급하고 막 이랬어요. 급했고 저는 뭐 한 가지 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제 뭐 그 타 본부에서 K 본부에서 불의명곡이라는 네. 곳에서 정말 많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네. 막 했어요. 네. 뭐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를 저희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이러면서 네. 킬만자로의 표범 뭐 하다가 그 고추 잠자리를 네.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잠자리 고추. 잠자 지읒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모르고 진짜 모르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밖에서 다들 와, 너가 그럴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왜냐면 좀 뭐 제가 좀 이미지가 좀 파워풀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 뭔가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 알고는 계셨는데 네. 허당미가 있을 줄 몰랐다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그걸 되게 편안하게 우리가 다 커버해 줄 테니 너는 마음껏 놀아라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좋은 PD님 작가님이셨다. 아마 지금 밖에서도 그러고 네. 계실 거예요. 괜찮아. 다 해봐. 맞아요. 일단 다 해봐 라고 네.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오션뷰를 네. C뷰라고 한 적도 있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꽤 있지 않나요? 평상시에 나보다 더 당황스러울 일이 실시간이기 네.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막 실수 안 할 것 같은 글을 막 실수하고. 맞아요. 평소에 원래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맞아요. 막 더 긴장돼서 실수 아닌가 원래 저라면.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그 까비 분들. 네네네. 예. 저는 알콩이었는데. 귀엽다. 그냥 되게 다들. 그냥 크크크 거리면서 되게 재밌다고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한 6개월까지는 그래도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6개월 이상 되면 이제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정신을 좀 차려라. 대본을 좀 더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아, 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대요 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하셨는데요. 제목이 에스프레소 마티니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예요. 절친이기도 한데 네. 작가로는 권지안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고 또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네. 솔비. 네. 솔비랑 같이 이번에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와우. 이태리랑 스위스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와, 너무 네, 노래입니다. 너무 낭
낭만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노래를 만들러 간 거긴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아트페어도 함께 좀 보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오, 진짜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약간 스위스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다른 피렌체에서 나왔어요. 피렌체에서. 네, 피렌체의 경험을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마무리를 찍었죠. 정점을 찍었죠. 빨리 가사를 써라. 제가 좀 독촉을 했거든요. 네. 제가 떠나야 돼서 네. 솔비 씨는 조금 더 일정이 있어가지고 더 머물러야 했고 네. 저는 가야 했어요. 이제 뮤지컬 준비를 해야 돼서 연습을 해야 돼서 그래서 빨리 가사를 써라. 네. 그래서 10분 만에 썼고 저도 그거 보자마자 바로 음성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음성 한 5분 걸렸나요?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멜로디가 되게 잘... 빠르게 나왔네요, 곡이. 왜냐면 라임을 네. 굉장히 잘 짜서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멜로디를 만들었죠. 너무 네. 좋겠다. 재밌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작업을 빨리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네. 아. 좀 계속 오래오래 생각해뒀다가 네. 쓰는 가사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아, 그럼 반대로 좀 오래 걸렸을 때는 얼마나 걸려요? 한 곡 할 때? 진짜 오래 걸렸다 이거. 진짜 오래 걸리면 저는 한 8개월. 네. 그 가사 그 내용으로 무조건 쓰고 싶다 그러면 네. 진짜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럼 이번에 진짜 네. 또 빨리 나오신 거구나. 아마 솔비 씨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솔비 씨와 또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마주치기는 했는데 네. 제가 진짜 이제 솔비 씨를 이제 팬으로서 좋아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작가 권지한. 네네네. 그러니까 그림 전시를 보면서 네. 그 솔비가 전시회를 하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네. 그리고 그냥 그림의 전시가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다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친구구나. 네, 뭔가 예능감이 있어서 되게 밝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내면이 참 깊은 친구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 친구를 응원하고 팬으로서 또 작품도 또 제가 구매하기도 하고 와우. 그랬어요. 진짜 찐친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우리 네. 집에 새 작품이 있어요. 솔비 씨 작품이. 진짜 많네요. 한 작가님의 네. 작품이 세 개 있는 거는 이제 네. 굉장히 또 많은 건데. 네, 거실에도 있고 또 부엌에도 있고 이제 제 작업실에도 있고. 처음에는 저희 아이 네. 방에다가 놓으려고 샀다가 네. 이거 내 작업실에 놔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변경하면서 더 조금씩 사이즈를 키웠죠. 와. 그러면 네. 보통 잘 맞는 부분도 많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잘 맞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솔비 씨와. 일단 좀 생각보다 저도 좀 헐렁헐렁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좀 잘 맞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진짜 여행은 처음 가봤으니까 네. 근데 여행 가는 첫날부터 둘이 좀 통했던 게 일단 네. 뭘 잘 두고 다녀요 자꾸. 서로 막 챙겨줘요. 핸드폰 어디 있지? 두 분 다 털털하시구나. 네. 잊어버리는 거 잘하고 네. 서로 잘 이제 찾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이어폰도 뭐 이렇게 무선보다는 네. 뭐 줄 있는 유선을 좀 선호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 감성까지. 안에서 예, 네. 비행기 안에서 술 마시는 것도 되게 서로 좀 취향이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와인 비행기 좋아하고. 안에서 술 드시면 숙취 이런 거 없으세요? 없던데요? 적당히 마시면 되죠. 주량이 조금 세신 편이에요? 아니요, 그냥 전 조금 그냥 즐기는 편이에요. 적당히 즐기는. 예, 너무 뭐 세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면 오히려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 빨리 끊는 게 좀 좋은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주종은 상관없이 네. 하지만 네, 그냥 그때 사람에 따라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부모님도 잘 드시나요? 저희 아버님 좋아하시죠. 네, 어머님은 절대로 네, 한 모금도 못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버님께서 좀 잘 드세요. 주변 좀 친구들 보면 네. 술은 진짜 유전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좀 대부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늘려고 하면 늘어지나요? 술을 잘 못 드셔서 지금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네. 거예요? 아니, 그때 어른이 되면 또 달라지려나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나이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주량도 좀 달라지고 네. 주종도 좀 달라지고 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엔 연애 때는 거의 맥주만 마셨다면 네. 아이 낳고 난 뒤에는 처음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건 아, 소주 한잔 하고 싶다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파란병이 다시 출시됐었을 때였거든요. 네. 2019년도에 근데 남편이 7월 달에 저는 이제 임신했을 때였는데 네. 그게 파란병이 첫 출시가 됐다고 너무너무 마시고 싶다고 저한테 새벽에 닭발집 네. 한 번만 같이 가주자 같이 가달라고 하길래 그때 그거 한번 가서 그런지 그 앞에서 지켜봤어요. 좀 못 네. 마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아기 낳고 난 뒤에 소주가 땡기더라고요. 와. 그래서 요즘에는 소주를 좀 마셔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그건 그 은비 씨는 네. 주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소주 한 잔? 진짜? 네. 주량이 우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와. 저는 맥주만 마셔도 취해가지고. 오, 진짜? 네. 그 오. 막 3도. 뭐 맥주 있잖아요. 3도 맥주? 네. 3도 맥주가 있어요? 3도짜리가 있어요, 맥주가? 이슬이 3도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 5도. 네, 5도 이런 거 톡톡이들. 아, 그럼 마셔도 취하네. 근데 다 못 마셔요. 오, 바람직한데? 난 되게 부럽다. 나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알리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신곡은 이따 3부에 들어볼 거고요.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네요. 알리 씨의 대표곡 중 하나인데 어떤 곡일까요? 연말에 항상 제가 이 노래는 꼭 불러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연말 정산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네. 지우고 싶었던 걸 다 지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죠. 네. 네. 지우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저희는 알리 씨의 지우개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란 말 하루나 딱 하루만 아플 수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몸신처럼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번 만날아주겠니
선배님의 지우개 듣고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라이브인가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 감기 기운이 있으셨어요? 아, 예, 제가 지금 요즘 감기 너무 심해요. 요즘 진짜 오래가요, 감기가. 예, 예, 그래서 너무 오래가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코 쪽, 비염 쪽? 네. 그쪽이 뚫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가성 소리가 아예 안 나가지고. 아~ 사실 요즘 제가 게다가 또 노래를 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네. 요즘에 만났던 관객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아~ 저의 진짜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지 못하고 좀 쉰 소리를 많이 들려드려가지고. 아, 누가 그걸 알고 계셨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라이브 진짜 미쳤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니 요즘에는 되게 아까도 들려오는 노래들을 보니까 네. 엄청 뿜뿜대고 엄청 사운드도 막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네. 아, 네, 너무 내가 아날로그라 이 노래 불러도 되나 여기에서? 아니, 그 생각을 잠깐 너무 하긴 했는데 네. 괜찮았나요? 네. 완전. 또 어디서 또 정말 또 라이브로 제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9369님께서 반주만 나오는데 벌써 울컥했어요. 미쳤어. 이런 감성의 노래들 너무 좋아요. 기호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은비의 선톡 알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최수진님의 사연 알리님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 노래방에서 지우개 진짜 많이 불러요. 너무 좋음. 오, 너무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점수가 잘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워낙 어려운 노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뭔가 R&B 창법, 뭐 은비 씨 네. 창법으로 부르면 난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점수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 점수, 네. 점수는 또 다른 문제겠네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이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러보셨나요? 아니요. 진짜요? 저는 사실 오히려 누가 저한테 시키지 않은 이상 제 노래 안 불러요. 네, 뭔가 좀 어색하고. 네. 좀 부끄러워요. 노래방은 좀 자주 가세요?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요즘엔 뭐 이렇게 뭐 혼코? 네. 또 있고 뭐 정말 많던데요. 맞아요. 많아요. 네, 얼마 전에 부산 내려갔는데 네. 이제 스케줄 끝나고 이제 국밥을 먹었어요. 네. 그 무슨 거리가 크게 있더라고요. 네. 엄청 큰 그 노래방 그 건물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갈 생각은 안 하고 아 우리 애기가 이제 다닐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막 이런 생각. 너무 빨개, 너무 빨갛고 너무 파랗고 너무 보라색이고 막 그러니까 막 투명하게 다 네네. 보이는 노래방은 알긴 알았고 한번 다녀가 보긴 했는데 네. 그렇게 빨갛고 보라색이고 막 이거 처음 봐가지고 네. 되게 그냥 신기했었어요. 아 아기가 다닐 때쯤이면 더 발전해 있겠죠? 지금보다? 그러겠죠. AI가 부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튜브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요즘에 많더라고요. AI가 부르는. 네. 노래 영역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감성은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알리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알리 씨의 네잎 클로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비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알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뮤지컬 공연을 또 마치셨는데 뮤지컬 프리다에서 프리다 칼로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뮤지컬은 4년 만에 또 복귀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일단 이 작품을 너무너무 잘 골랐다. 저 사실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2주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진짜 이건 뮤지컬계 여배우분들도 아, 손사래를 쳤던 작품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인터미션도 없고 네. 그리고 프리다 칼로라는 그 역할 자체도 네. 계속 무대에 있어요. 그래서 대사 분량도 그렇고 네. 춤도 당연히 잘 춰야 되고 노래는 뭐 기본이어야 되고 네. 그랬던 작품이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게다가 그 전에는 제가 레베카를 했거든요. 댄버스 부인을 하고 들어와서 네.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네, 실존 인물을 이해하고 네.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아, 이렇게 힘든 거구나 좀 많이 부담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주변에 배우분들이 너무 네.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네.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많이 좀 편안하게라는 표현이 편안하진 않았어요. 네. 진짜 맨날 그 저희 그 연습실에서 네. 집까지 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항상 걸어 다녔어요. 어디서 했어요? 한남동에서. 한남동에 연습실이 있었고 네. 저희 집은 이제 마포였는데 네. 항상 걸어 다녔고. 와. 한 3주 연습 한 3주 지나고 난 뒤서부터는 아 이제는 좀 괜찮겠다 네. 내가 뭔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난 뒤서부터는 좀 걷진 않았는데 어쨌든 네. 그 전엔 너무 좀 고민이 많았죠. 네. 근데 저를 정말 성장하게 한 작품. 네. 와. 그래서 이 영스 가족 분들의 연령층이 또 어떻게 되나요? 전 또 제가 DJ 할 때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했거든요, 저 사실. 여기는 진짜 어때요?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그 아내분 얘기가 막 나오고 네, 맞아요, 막 이러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다양한가 네.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 친구들도 많고 네. 또 어리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그래서 네. 되게 다채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비 네, 님께서. 되게 다양한 연령대여가지고 네, 그럼 더 좋아요.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DJ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기 공간이에요. 그러면 스페이스예요, 영수는. 와, 저 지금 네. 진짜 엄청 오늘 엄청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의 40대가 저는 너무 어떨지 궁금해요. 이제 40대 접어들거든요. 저도 30대가 어떨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 꺼졌을 때 30대가 네. 된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 한 24, 25으로 봤는데 네.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다 벗기 화장 벗기면 모공 대박이에요. 이렇게 털털하니까 네. 네, DJ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40대가 되게 지금 네. 궁금해요. 아 진짜요? 프리다 덕분에. 또 뮤지컬 하면 시야가 근데 굉장히 또 넓어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지 또 궁금합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게 일단은 네. 이제 노래를 하면 물론 그 노래 안에 가사 네. 내용에 푹 빠져서 그리고 무대에 만들어진 연출이 한 5분 네, 4분에서 네. 5분이잖아요. 네. 거기만 푹 빠져서 한다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과 이제 연출과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약속도 잘 지켜야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말할 때도 말투도 안녕 넌 어때? 라고 할 때 난 따뜻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상대방은 내가 안녕 너 요즘 어때? 라고 할 때 되게 딱딱하게 느끼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스처를 어떻게 취해야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알아듣고 있고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 분들한테도 혹시 연기 학원 다닐 수 있으면 좀 다녀보시라는 이야기 해요. 우와. 추천해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적도 있었나요? 그 씬을 하다가 그러니까
알리 선생님, 알리. 나 왜 자꾸 선생님이라고 그래? 알리 선생님. 알리 선배님은 네. 완전 몰입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아, 네. 저는 이랬거든요. 뮤지컬 하다가,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 아, 그럼요. 아, 이런 생각 하세요? 당연히 들죠. 아.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아, 하신 적이 있군요. 이제 그럴 땐 또 이제 임기응변. 아, 전혀 안 하실 네. 줄 알았어요. 아, 하죠. 아, 그렇구나. 네. 아, 똑같은 사람이긴 사람인가 봅니다. 아, 그럼요. 약간 신의 영역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에이.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 합니다. 알리 씨의 이번 신곡 에스프레소 마티니가 이탈리아 스위스 여행 중에 또 만든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문자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나의 인생 여행지. 여러분은 어떤 여행지에서 누구와 어떤 음식, 풍경을 즐기셨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여행 분위기도 좀 내보고 또 지금이 불금이잖아요. 듣다가 바로 떠나셔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알리 씨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 또 있을까요? 있죠. 어디요? 저는 LA에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베니스라는 지방이 있어요. 베니스 그 지역에 있어요. 네네. 왜 거기를 콕 집냐면 제가 이제 남편이랑 4년 반 연애를 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난 너무 많이 오래 연애를 했어. 이렇게 연애 오래 하는 거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제가. 혼자요? 예. 네. 친구들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니까, 네. LA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방송을 이제 마치고 1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5주 동안 이제 가려고 가 있으려고. 예. 네. 네. 그리고 약간 그랬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왠지 다 한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싶어. 네. 나는 코러스부터 어렸을 때도 했으니까 저기서도 내 이름을 모른다면 나 그냥 코러스부터 다시 시작할래. 뭐 이런 마음으로 진짜 헐리우드 문을 두드려 갔어요. 초심의 마음이. 네. 네.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진짜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이 따라와서 10박 11일을 같이 계셔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5주 중에 10박 11일을 시간을 내서 직장인이거든요. 시간을 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 아이 태명이 베니스였어요. 진짜요? 네. 처음엔 몰랐다가 세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랬죠. 그래서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솔직한 편이긴 한데 방송할 때는 좀 저도 말을 가리고 좀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해요. 이게 뭐 카리스마 이런 게 아니라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을 잘 안 했던 것 뿐인데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난 그냥 얘기를 할래 하고 이제 결혼식 때 얘기를 했죠. 셋이서 결혼합니다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해요. 그 베니스라는 곳이. 그래서 이태리도 약간 나중에 언젠가 꼭 베니스를 한번 가봐야지. 막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아이랑 베니스 가보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에 있는 베니스. 거기에도 이제 강이 흐르거든요. 네. 거기도 좀 가보고 이태리에 있는 베니스도 한번 가보고. 너무 근데 아이도 조금 감성적이다.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탁. 그렇죠. 아이가. 네. 그 아이가 버틴 거예요. 저는 저희 도건이가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비행기를 계속 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 뒤에 미국 공연이 또 하나 다 잡혀서 또 LA를 가야 됐고 그리고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서 그 라스베가스를 가서 셀린디온 공연을 봐야만 했거든요. 그럼 비행기를 몇 번을 타요. 그 미국 안에서도 한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타는 건데 근데 아이가 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아이가 버텨준 거죠. 뭐. 와.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의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을 좀 유지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근데 좀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아이가 벌써 엄마 노래를 다 안다고요?
에이. 와 대박이다. 아까도 갑자기 와가지고는 네잎클로버 틀어줘 엄마 네잎클로버 틀어줘 막 이러고 너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기 때는 되게 신기한 게 네. 저는 임신했을 때도 공연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아이랑 함께 노래하면서 다녔는데 그거를 다 기억을 하나 봐요. 아기 때 태어나서 한 100일 됐을까? 그때 365일을 불러줬는데, 그러니까 네. 틀어줬어요. 네. 영상이 있는데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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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미소를 이렇게 막 울다가 제 노래를 틀으니까 많이 들어서도 그런가 보다. 네, 이게 이별 노래인데 네.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엄마 목소리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막 배시시 웃고 있고. 나중에 음악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지도 궁금합니다. 음악은 뭐 박자 감각은 좋아요.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작은 음악회 했는데 네. 드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우 박자 좋네 막 이러면서 봤어요. 네. 음악 진짜 어렸을 때부터 또 들으면 또 커서도 네. 많은 영향을 또 끼치니까. 그렇죠. 네. 뭐 음악을 하든 뭐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정수영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친구 셋과 라오스 방비행 여행이요. 동굴 투어, 정글 투어, 자연과 하나된 느낌이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곳에 저 여행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박물관, 네. 미술관 있는 곳을 네. 가보고. 근데 스위스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동굴과 정글이 있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스위스는 뭔가 좀 이렇게 산악 푸른, 예, 푸르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융프라우 가려면 이제 기차 타면 맞아요. 되고 좀 생각보다 편리해요. 네, 그럼요. 그때 갔죠 솔비랑 함께. 그 올라갔어요 산에도. 그렇죠.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슥 그 거기에 있는 그 객실에서 만들었어요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나의 인생 여행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솔비 씨와의 특별한 여행, 특별한 협업으로 만들어진 곡이죠. 여행지를 상상하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알리의 에스프레소 마티니 듣고 올게요. 녹음할 때는 좀 상큼했는데 목소리가 지금 좀 허스키해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널 만날 때면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마셔. 가볍지도 무겁지도 커피도 술도 무언가 정의해 버릴 수 없는 우리 사이처럼 붉어진 날보를 보고 있는 넌 서짓고 있어 마치 내 맘은 하는 것처럼 나 너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가 봐 잘 보이고 싶어져 자꾸 기대하게 돼 넌 날 잊어가고 있었나 봐 그런가 봐 어색해져 자꾸
에스프레소 마티니 듣고 왔습니다. 아, 여행 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듣기. 아, 그쵸. 네. 약간 여행지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엄청 기분 좋아지는 곡입니다. 그쵸. 기분이 네. 좋죠. 그러나 네. 끝맺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니, 이런 반전 매력이. 네. 고백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씁쓸하긴 하거든요. 아. 사실. 이게 에스프레소 마티니 자체가 네. 제가 이제 마셨을 때는 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씁쓸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마티니가 생각보다 또 달콤해요. 아.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달고 쓰고 하면. 네. 헷갈려요. 네. 네. 이 친구가 헷갈려 했더라고요, 그날. 근데 어떻게 딱 제목을 에스프레소 마티니로 했어요? 진짜 그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마시고, 예, 네, 그렇게 왔어요. 아, 네. 너무 좋다. 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분 좋아지는 곡이에요.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은비 씨도 챌린지 많이 하죠. 아, 네,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챌린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 듀엣곡인데 혼자 네. 노래를 했거든요. 네, 오늘.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다가 네. 뭔가 기간을 둬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연애하는 커플들을 되게 부러워해요. 네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썸을 타고 연애를 이제 시작한 커플들이 이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렇게 인증샷 같은 거를 보내주면 그러면 내가 뭐를 뭐 노래라도 불러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네. 지금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일단 챌린지를 계속 노래 부르는 것도 또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뒤에 배경을 합성하면 되니까 어플 같은 걸로 네. 여행 가시는 분들을 되게 많잖아요. 가서 막 그 땡톡 찍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여행 가서? 네, 뭐 내가 만약에 스위스다 하면 스위스 배경으로 찍던가 아니면 여행에 있는 그래서 약간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수 있게 배경을 바꿔서 네. 여행 챌린지고 네. 그것도 좋다. 여행에서 또 나왔으니까 그런 맞아요. 의미의 챌린지 좋을 것 같아요. 솔비랑 한번 상의해볼게요. 네. 좋다. 네. 그럼 배경이 다 또 예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봤을 때 네. 뭔가 네.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우와 이런 배경 우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양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분위기 있는 바일 그쵸, 수도 그럴 있고 네. 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나의 인생 여행지 소개해볼게요. 3577님의 사연입니다.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인생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6개월 전 베트남에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8박 9일의 일정 중 7일째 날 신나게 서핑을 즐기다가 그만 보드에 부딪혀 제 턱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인생 가장 예쁜 순간이에요. 남편은 턱에서 피를 쏟는 저를 들쳐업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뛰어갔네요. 다행히 현지 의사 선생님 솜씨가 좋아 지금은 잘 아물었습니다. 아직도 베트남 얘기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네요. 저는 나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해 남편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근데 현지에서 다치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도 많이 할 것 같고 보험 같은 것도 생각해야 네. 되고. 그것도 신혼여행 중에 또 다치셨다고 하니까. 근데 또 남편분께서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멋진 모습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게 그 배우자로서 이제 서로의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보호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보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또 다 나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아물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상처가 한 번 이제 나면 덧나면 맞아요. 큰일 나니까 흉터도 남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음 사연도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네네. 네. 2474님 융프라우 너무 좋죠. 전 스위스 휘르스트 너무 최애입니다. 플라잉 타고 내려와서 카트 타고 360도로 펼쳐진 대자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스위스는 여름, 겨울 둘 다 좋아요. 트레킹 추천합니다. 와, 너무 좋죠. 제가 이거를 못하고 떠났어요. 진짜요? 네, 저의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스위스에 그냥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냥 갔어요. 네, 그냥 경유지 느낌? 안 돼.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거를 해주겠다고 막 고기랑 이런 거를 그 융프라우 가면 또 이렇게 그 샵들이 있어요. 네, 그런 마트들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다 공수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숙소에서 다 해먹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 추억이 사실 저는 지금 솔비와 스위스 여행은 딱 그거 하나.
네, 다른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트레킹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스위스 트레킹은 해보고 싶네요. 진짜 나중에 아이랑도 같이 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이랑 뱃속에 있을 때 가긴 했어요. 아 그때 신혼여행 겸 뭐 태교 여행 해가지고 아. 저도 그때 남편한테 좀 고맙긴 했네요. 왜냐면 거기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 이게 몇 센치죠? 27인치 정도 네. 되는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두 개와 작은 캐리어 하나 이렇게 들고 다 다녔어야 됐는데 이제 유럽은 제가 유럽을 좋아해서 네. 그 여행을 거기로 가고 싶다고 신혼여행을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계속 걸어야 됐거든요. 네, 트레킹은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좀 휴양지 같은 네. 그 스위스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되게 온천도 잘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쉬었던 기억이 있네요. 좋습니다. 네, 트레킹도 해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알리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DJ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네. 생각도 많고 맞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네. 커다랬어요. 까비 여러분들 진짜 은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예전에 저랑 같은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도움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아까 저 이렇게 마이크 꺼졌을 때 얘기를 좀 몇 마디 나눴거든요. 근데 많이 많이 좋아하네요. 영수를. 네. 저는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줘서 고마워요. 저는 진짜 3개월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해봤지만 뭔가 이제 DJ 선배님께 막 조언을 구하거나 막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많아가지고 막 물어보거나 이런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가지고 많이 여쭤볼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 이제 막 말씀 막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자리에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6개월이 지나면 너무 말이 많아진다. 나 진짜 지금 진짜 말 많아진 거예요. 아 있어요. 네, 깜짝 놀랄걸요. 왜 알리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이럴 거예요. 여기 스브스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근데 그만큼 DJ라는 공간이 굉장히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마 은비 씨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응원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많이 틀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곡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